축구에 대한 소소한 궁금증을 알려드리는 시간 알려드요. 아, 오늘도 알려드요 도움 말씀에 골닷컴 코리아 편집장이죠. 골닷컴 코리아를 낳으시고 골닷컴 코리아를 책임지시는 네, 골닷컴 코리아 하지 말라니까. 골닷컴 코리아 편집장 김영준 팀장 알팀 나와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네, 이강인 선수에 대한 궁금증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강인 선수가 프리시즌에서 레반테와의 경기에서 주장 완전 쳤어요. 아, 또 약간 이게 또 소위 말하는 좀 국뽕이 샤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네. 좀... 이강인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를 나갔다는 소식에 좀 많은 아... 축구 팬들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이강인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착용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그 새벽에 네. 네, 있었던 이제 레반테와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였는데 그 전날 발렌시아가 이제 비아레알과 이제 그 프리시즌 첫 그 다른 경기가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틀 연속 딱 24시간 만에 또 다른 경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날 비아레알전에 출전했던 주전급 선수들은 이제 선발 출전했던 선수를 모조리 빼고 이제 유스 출신들로 좀 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이제 나갔는데 어 그래도 유스 출신 선수들이어도 거기서 또 이강인 선수가 또 이렇게 주장 완장을 찾다라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예, 의미도 있고. 그리고 유스 출신 뭐 말이 안 나오네. 유스 출신 중 발음이 어려워요. 유스 출신 선수들 중에서도 보통 한 20대 초반 선수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강인은 이제 19살. 그 베스트 11 중에서 뭐 물론 31살 그 실러선 골키퍼가 있고 네덜란드 국가대표. 그리고 이제 소브리노라는 이제 또 선수가 28살 선수인데 그 선수들 외에는 다 20대 초반, 10대 후반 선수들이었는데 네. 이강인은 그 중에서도 이제 세 번째로 어린 선수였어요. 어, 그래요. 예. 네, 다만. 아. 발렌시아 짬밥이. 짬밥이구나. 짬밥이. 아, 뭐 그냥 뭐 10년 차니까 이제 2011년에 이제 발렌시아로 저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20년이니까 거의 이제 10년 차를 맞았으니 그렇으면은 거의 뭐 사실은 나이만 어렸지 구단에서는 중견급 선수네요. 아유, 뭐 진짜 뭐 네. 이강인 말 한마디 아니고 아니고 이제 또 이제 발렌시아의 모든 선수도 좀 알고 있고 또 이 정도의 경력이 됐으면은 이제 발렌시아 이제 문 열어주시는 아버님 할아버지하고도 친하고 뭐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직원분들하고도 친할 정도로 또 이강인 선수가 있는데 이게 좀 그래도 친선 경기지만은 많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의미가 있었죠. 일단 올 시즌에 이강인 선수를 좀 중용을 하겠다라는 네. 의미일 수도 있고 뭐 이강인 위주의 전술을 활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강인 선수가 지금 2025년까지 뭐 재계약을 합의를 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현지 매체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협상이 완료된 건 아니고 그쵸, 예. 네, 계약서 사인 딱 찍은 게 아니라 지금 재계약 협상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강인한테 뭔가 좀 더 구단이 신뢰를 보내고 예, 꼭 붙잡고 싶다라는 약간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라고 이번 시즌이 끝날 때쯤만 해도 이강인 선수가 좀 이제 들쑥날쑥한 또 출전 시간 때문에 좀 뭐 임대 이적을 요청을 했었다 그쵸.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발렌시아 구단에서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좀 나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구단에서 발렌시아에서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금 발전을 해오고 성장을 해온 선수이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정말 상징적인 존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쉽게 내보내는 게 조금 어렵고 네. 뭐 조금 어쨌든 더 키워서 발렌시아의 에이스로 키우고 싶다는 게 지금 구단 의지인 것 같고 일단 올 시즌 앞두고 뭐 주전급 주전 선수들 지난 시즌까지 뛰었던 뭐 파레오라든지 주장이었던 그렇죠. 네. 뭐 로드리고 코클랭 이런 선수들이 이제 대거 이적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서 팀을 재편하고 있는데 발렌시아가 그 중심에 이강인을 두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고 지금 사실 발렌시아가 작은 문제에 좀 직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네임 영입도 어려운 상황에서 유스 출신들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재정 건전성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또 굉장히 이제 재정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뭐 빅네임 영입은 지금 되게 어렵고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뭐 로드리고 이제 그렇죠. 이적을 네. 리즈 유나이티드에 시켰잖아요. 그 이적료를 가지고 선수들 지금 급여를 주고 있다. 주고 있구나.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올 정도로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에 직면한 발렌시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사실 뭐 이강인 선수를 이적을 시키면서 또 거기에 수입으로 또 의존할 수 있는데 그래도 팀은 어떻게든 또
중간급 이상의 성적을 또 거둬야 되기 때문에 또 필수로 또 있어야 되는 선수들이 있고 그렇죠. 그 핵심에 또 이강인 선수가 있다. 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강인 선수를 생각하는 구단에서의 마음은 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 이상으로 좀 이강인 선수를 아끼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맞아요. 그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구단에서는 좀 이강인 선수 생각하는 것 같고 네, 발렌시아 구단에 이제 뭐 다른 이제 미팅이 있어서 뭐 방문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점은 네. 이강인 선수가 이제 발렌시아 아카데미가 키우는 이제 유소년 선수 특히 이제 외국인 유소년 선수의 뭔가 이제 상징적인 그런 모델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어린 시절 가족들과 다 이민을 같이 갔어요. 같이 와서. 네, 그래서 이주를 해서 언어나 뭐 문화적인 측면에서 전혀 이제 이질감이 없고 다 현지화가 됐고 그리고 뭐 구단이 자랑하는 발렌시아 구단의 또 그 발렌시아 구단의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예, 뭐 전 세계 이제 그런 유수한 프로그램 선수들을 뽑아 오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자부심이 굉장한데 그런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발전해서 지금 1군까지 데뷔를 했고 하고, 그리고 20세 이하 지난 해였죠. 그렇죠. 예, 월드컵에서 이제 최우수 선수상까지 수상을 하는 예. 그런 또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또 이강인 선수가 그 창단 100년 만에 네. 처음으로 이제 1군 정식 경기에 뛴 또 동양인 선수예요. 어허. 네. 발렌시아 구단에서 창단 100년 만에 네. 2018년 10월이었는데 지금 그때가 이제 100주년 되는 그 시점이었는데 네. 네. 그리고 또 1군 데뷔를 했던 최연소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역사를 써 네. 내려가고 있네요. 그만큼 또 이강인 선수를 되게 중요하게 느껴졌던 게 알팀도 발렌시아 구단에 간 김에 또 거기 매출도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매출도 올려주면서 발렌시아 구단에 또 이강인 선수에 대한 영향력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또 특히나 네. 이 옷을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자주 입더라고요. 또 커플로 또 입고 다녔던 네. 또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랬던 또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유럽파 또 과거의 선수들 중에 한국 선수 주장 완장을 찬 것들을 살짝 그래서. 또 짚어보면은 네, 박진영 선수가 유로파 리그 때 또 라인업에 주장 완장을 차고 나왔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유스 선수들 위주로 그때가 이제 32강 2차전이었는데 그 올드트래포드에서 열렸던 그래서 이제 유스 선수들 출신들 선수들 위주로 이렇게 라인업을 구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박지성 선수가 그렇죠. 또 이제 또 그 딱 찾은 나가고 있잖아요. 또. 노란 또 캐치 완장을 딱 차고 이때 멋있어요. 야, 정말 이 그 표정이 참 되게 진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무게감도 있고 무게감 있고 아 네. 너무 멋있던 그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적을 했어요. 2012 QPR이요. 시즌을 앞두고 그때 QPR 이때는 이제 시즌 정식 감독이 됐어요. 아 정식 주장이 됐어요. 오늘 그냥 엉망진창이구나. 마무리였네요. 네. 오늘 정식 주장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정식 감독이었던 그 마틴 휴즈 마틴 휴즈 마클 마틴 오늘 이랑 자꾸 헷갈리고 오늘 왜 이러니? 나는 마틴이라고 해서 요리인가? 자 다시 그 당시 이제 정식 감독이었던 네. 마크 휴즈 감독이 아 우리 주장은 지성 빠르다. 근데 이 시즌이 또 QPR이 또 그 승격을 한 첫 시즌이어가지고 바로 방송됐죠? 네 바로 방송되게 했지만 또 적극적으로 선수를 또 영입했던 시절이라서 그렇죠. 지금 딱 요 나오는 저 자료화면 요 사진이 또 그 QPR의 첫 경기 1라운드 네. 스완지 시티와의 경기였는데 또 5-0으로 패했습니다. 좀 크게 패했죠. 근데 이때 또 기성용 선수 합류하기 또 직전이라 또 어쨌든 또 역사가 또 이렇게 여기까지 왔네요. 아 박진영 선수의 또 왼쪽 발끝 그 네. 팔뚝에 또 캡틴 완장이 되게 멋있었던 팔뚝 시절인데 또 기성용 선수 아네 메시지 네. K리그에서 복귀를 한 기성용 선수도 그렇죠 셀틱 시절에 주장 완장 차고 네. 기성용 선수 요건 좀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실은 아닌데 사실 네. 또 프리시즌이었어요. 정식 경기는 아니고 이제 그 북미 투어를 갔는데. 그때 이제 예전에 또 김기유 선수가 한동안 또 몸담았던 시애틀 사운드스와의 그 친선 경기에서 또 이 당시 또 저기 21살 정도 어렸을 때죠 네. 2011 시즌이니까 네. 21살 또 외국인 팔구죠. 선수가 네. 네. 빠른 팔구죠. 네. 기성용 선수가 또 주장 완장을 차고 또 경기에 임했던 와 이게 또 뭐 멋지네요. 지금 봐도 이 주장의 품격이 요 이제 주장 경험을 토대로 국가대표 네. 주장까지 했던 기성 선수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프리시즌 주장 완장과 함께 과거에 유럽에서 뛰었던 한국인 선수들의 주장 완장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는데 계속해서 유럽에 뛰는 선수들이 좀 한국 유럽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이 좀 더 영향력을 넓혀서 좀 주장 대 주장끼리 딱 맞대결에서 주장 대 주장끼리 나와서 이렇게 딱 하는 모습 보면은 발렌시아 토트넘이 만나는데 손흥민과 이강인이 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영상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수만 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이 이렇게 이강인을 또 반겨주는 네 친근하게 왔니? 네, 이렇게 또 반겨주는 저희 제일 잘 나온 영상이죠. 220만 원입니다. 220만 원. 그렇대 이렇게 한국 선수들이 이제 주장 완장을 교환하고 하는 그런 그 날이 꼭 오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목요연하게 또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다콘 코리아의 편집장 알팀과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들 축구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다면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낱낱이 그리고 샅샅이 파헤쳐서 팩트체크를 한 이후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